안녕하세요. 보건복지부 지정 관절 전문병원 CM병원입니다. 코로나19 극복 및 소중한 일상을 되찾기 위해 여러분들께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실 텐데요. 그 중에 일환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CM병원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 주의사항 및 이상 반응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은 건강 상태가 좋을 때 접종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접종 전 반드시 알레르기 등의 부작용 이력, 현재 앓고 계시는 질환 등에 대한 병력 및 발열, 현재 신체 상태를 반드시 의사의 예진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코로나19 백신에 대해 아나필락시스와 같이 심한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난 경우, 1차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아나필락시스와 같은 심한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난 경우, 임신부와 18세 미만 소아청소년의 경우는 접종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또한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 격리 중인 코로나19 환자 및 접촉자의 경우 37.5도 이상의 발열 증상이 있을 경우는 예방접종을 연기합니다. 예방접종 후 15분에서 30분간 접종 기간에 머물러 이상 반응 발생 여부를 관찰합니다. 예방접종 후 3시간 이상은 주의 깊게 관찰이 필요하며, 4주간은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평소와 다른 신체 증상이 나타나면 바로 의사의 진료를 받도록 합니다. 예방접종 후 2일 정도는 고강도의 운동, 음주는 삼가시고 접종 부위는 청결히 유지합니다. 어르신의 경우 예방접종 후 혼자 계시지 말고 다른 사람과 함께 있어 증상 발생 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접종 부위 통증이나 붓기, 발적 등이 있으며 발열, 피로감, 근육통, 메스꺼움, 구토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위 증상은 접종 후 흔히 나타나는 반응으로 대부분 2일에서 3일 이내 증상이 사라집니다. 드물게 호흡곤란, 얼굴에 붓기, 눈 또는 입술 입안의 부종, 몸 전체의 발진, 빠른 심장박동, 환기증, 쇼크 등의 증상을 동반한 알레르기 반응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예방접종 후 붓기, 통증이 있는 경우 깨끗한 마른 수건을 대고 그 위에 냉찜질을 하세요. 미열이 있는 경우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고 휴식을 취하며, 발열이나 근육통 등으로 불편함이 있는 경우 폐혈 진통제를 복용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예방접종 전 미리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의 폐혈 진통제를 준비하시고, 예방접종 후 몸살 증상이 있으면 폐혈 진통제를 복용하세요. 그러나 접종 부위의 통증, 붓기, 발적이 48시간 이후에도 악화되는 경우, 예방접종 후 4주 이내에 호흡곤란, 흉통, 지속적인 복부통증, 다리에 붓기 같은 증상이 나타난 경우, 2일 이상의 두통이 발생하며 진통제에 반응하지 않거나 조절되지 않는 경우, 시야가 흐려지는 경우, 예방접종 후 갑자기 기운이 떨어지거나 평소와 다른 증상이 나타난 경우, 접종 부위가 아닌 곳에 멍이나 출혈이 생긴 경우는 의사의 진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특히 예방접종 후 숨쉬기 곤란하거나 심하게 어지러운 경우, 입술, 얼굴이 붓거나 온몸에 심한 두드러기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 갑자기 의식이 없거나 쓰러진 경우에는 반드시 119로 연락하거나 가까운 응급실로 내원하시길 바랍니다. 이상 반응이 의심될 경우 질병관리청 1339 또는 관할 보건소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예방접종 도우미 누리집 내 예방접종 후 건강상태 확인하기에서 이상반응과 대처법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을 통해 집단 면역을 형성하여 빠른 시일 내에 코로나19 팬데믹이 종결되길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CM병원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 주의사항 및 이상반응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